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어미 소설집 황다나 햇을 네 번째 탯줄보다 거룩한 인연 주인석. 소설의 매력 중에 하나는 가독성이다. 가장 심오한 상태를 가장 쉽게 풀어주는 글이 있는가 하면 가장 쉬운 것을 가장 어렵게 베베 꼬고 비트는 글도 있다. 별것 아닌 내용을 읽고 뻔한 내용을 읽고도 느끼는 바가 많았다면 그 속에는 분명 작가의 철학이 숨어있다. 그것이 호수에 비친 하얀 집. 매력이라면 매력이다. 몇 장의 수채화를 감상했는가 싶은 순간 소설은 끝났다. 퇴직을 하고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의 심장에 모닥불을 지피는 소설이다. 스토리보다는 풍경이다. 낭만적인 손님보다는 인간적인 주인이다. 작가이기 이전에 사람이기에 겪게 되는 삶의 애환들, 전원생활과 더불어 펜션 운영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소설에 녹아있다. 이 소설은 자전적이며 현재적이다. 너무 솔직한 표현에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작가의 매력이다. 수필을 열심히 쓰는 작가였기 때문에 소설도 누구보다 열심히 썼다는 것을 이 작품이 말해준다. 좋은 글 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소설 호수에 비친 하얀 집으로 가보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집과 풍경 그리고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이 특별한 매력이다. 어떤 심각한 심리의 문제,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 등 사회 전반의 현상을 끌고 오지 않아도 이 소설은 충분히 감정을 자극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를 삽화 그리듯이 석석 쉽게 전개시키기 때문에 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눈 것 가깝게 들린다. 펜션 주인 용례와 그 아내는 서로에게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듯 일상의 희노애락을 동조하며 오순도순 정답고 행복하게 산다. 그들과의 인연은 호숫가 하얀 집에 가보지 않아도 정이 전이된다. 비슷한 소설의 전개임에도 또 읽게 되는 것은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이 계속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이치와 같다. 타인이 보면 매번 실패지만 자신은 늘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고 사랑에 대한 한 정답이 없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 하는 게 낫겠다 싶다가도 아스라 싶은 게 사랑이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목말라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뭐길래 작가는 향이를 이렇게도 잔인하게 몰아붙이는 것일까? 이혼을 한 향이가 다가온 멋있는 남자 중기, 친절하고 매력적인 외모의 남자에게 빠져버린다. 연애는 달콤하고 결혼은 밍밍하고 이혼은 씁쓸하다. 함께 살면 대상이 누구든 힘이 빠지게 되는 시기가 있다. 여왕으로 모시겠다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다. 그 시기는 연애만큼 위험하다. 여기서 오히려 향이가 중기의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치는 과감함을 보여준다. 이쯤 되면 다시는 남자가 싫을 만도 한데 연하남 서기와 또 사랑에 빠지고 또 배신한다. 작가가 소설 전반에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인간적인 진리도록 인간적인 캐릭터들과 그들만의 거룩한 인연이다. 한번 인연 맺은 사람을 끝까지 지키려는 평소 삶이 소설에 그대로 반영된다. 작가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또는 남자 보기 지지리도 없는 향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듯이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고 글쓰기 교실로 밀어넣는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마지막엔 충기를 다시 향이 앞에 데려다 놓는다. 여기서 또 한 번 작가는 향이와 충기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슬쩍 담아냈다. 이제 좀 그만하이소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인간적이다. 너무 진부한 소설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그래서 독자들은 이토록 진솔한 작가와의 인연을 가벼이 할 수 없을 것이다.